네, 배우 이영애 씨가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면서 한 유튜브 매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이 자신에 대해 폄하하는 표현을 쓰고 또 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는 지난달 12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범국민 모금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씨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졌다며 좌우가 화합해 좀 더 평안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야욕대로 공산화됐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불안 때는 아이의 교육과 육아를 열심히 하시는 엄마와 그리고 아빠 그런 가정이 국가의 불안들가 아닐까. 하지만 한 유튜브 매체 대표 정모 씨는 이영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에 이승만 기념관에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이 씨를 지칭하며 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걸로 알려집니다. 결국 이 씨 측은 어제 정 씨가 자신을 폄하하고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법원 등에 민형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이라도 정 씨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